할게요. 여기다가 이 무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.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되고, 제가 어쨌든 이 무당이 변제를 했잖아요.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뭐 1원 한푼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. 예, 그냥 그게 뭐 사실이다.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내가 뭐, 제가 고소도 해놨거든요. 민필련 사장을. 뭐 무당들 협박해서 돈 받아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. 아, 무당 협박해서 돈 받으면 뭐할 건데. 저한테 쓰는 돈이 아닌데. 피해자분한테 가는 돈이지. 무당 협박한 적도 없고요. 저는 전화도 안 해요.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뭐하러 협박을 해요. 그냥, 이러이러한, 피해가 있으니 이 무당한테 웬간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. 이 무당한테는 굿을 안 했으면 좋겠다. 점수 안 봤으면 좋겠다. 이런 거를 이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거지. 제가 걔 협박할 이유가 없어요, 사실. 그래서 제가 무당, 협박해서 무당들 돈 뜯는 게 아니라고, 그거 아시잖아요? 그래서 뭐 도와주실 건, 그냥 이거 녹취록? 저 원래 이런 녹취도 부담스러울까봐 안 하거든요. 근데 얘기하시니까 얘기 된 김에, 아까 얘기한 시점부터 제가 녹취 이렇게 눌렀어요. 아, 그거 그럼 사용하세요. 네, 요거만 제가 사용을 할게요. 저 목소리는 좀 편집해서 빠르게, 두배 아, 빠르게. 목소리는 그럼 1.5배 빠르게 해서 할게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들어가세요. 네네. 아,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. 아, 아닙니다.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